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기도 화성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에 1일 특별 강사로 참여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학생들과 누리호 발사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학생들과 함께 누리호 로켓 모형을 날려보며 로켓의 추진 원리를 설명했습니다. 이후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 교장과 늘봄학교 전담 인력, 강사, 교사 등과 지난 4주간 늘봄학교의 운영 경험과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핵심 정책인 늘봄학교를 빨리 안착시키고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